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CW 리테일링의 황 대표입니다. 자, 오늘도 광택 차량을 한 대가 들어왔어요. 이 차는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. 이 차는 광택 들어온 이제 이유는 밖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이제 작업자분들이 페인트를 좀 많이 튀었어요. 그래서 차량 전체적으로 이제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은 페인트 제거 그리고 광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고요. 이 차는 거제도 지점 사장님과 그리고 저 사용할 패드랑 기계는 싱글 막기다로 사용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마무리는 스펀지 듀얼 5인치 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댓글을 보니까 싱글 광택기 후에 마무리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 다음 영상은 제가 광택 교육 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은 그거를 참조해서 광택 교육 영상을 몇 가지를 또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차량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본네트 상태입니다. 본네트 상태. 지금 이제 페인트는 다 제거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아요. 그리고 물때도 좀 많고, 이 보이나? 물때가 좀 많죠? 워터 스팟이 이렇게 점박이처럼 뽀글뽀글뽀글뽀글 이쪽이 좀 많네요. 뽀글뽀글뽀글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보이네. 제가 이렇게 머리에 요거 하나 둘렀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. 자, 이렇게 보면 이게 1이 되네요. 스크래치가 보이시나요? 스크래치 측면은 이 정도 있습니다. 이 정도.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얘들은 클레이바 페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클레이바를 좀 강하게 쳤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잔잔한 스크래치,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. 아이고, 빼야겠다. 그 다음에 하이그로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. 측면도 딱히 볼 거는 없는데 그냥 일상에서 있는 이런 스크래치들입니다. 우선은 신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홀로그램도 없고, 여기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.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요 애들은 뭐냐면 클레이바 자국입니다. 다 클레이바. 이쪽에 유난히 페인트가 많았어요. 유난히 페인트가 많아가지고 전체가 지금 클레이바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건 이제 광택으로 충분히 커버가 다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페인트를 다 지우는 게 최고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주분께서는. 그래서 측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상처가 좀 많아 보이죠. 이쪽도 다 클레이바 자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도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.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광택 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루프 쪽은 워터 스팟이 조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이쪽 아이그로시도 페인트가 엄청 많았습니다. 조수석 쪽이 전체적으로 좀 페인트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페인트 제거하느라고 클레이바를 조금 강한 걸 댔고,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측면도. 그리고 조수석 뒷문짝
아, 스킨그립 좋네. 스킨그립 줘주세요. 네? 스킨그립 줘주세요. 방송을 띵자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. 와, 스킨그립 너무 좋다. 스킨그립 이거 우리 거제 지점 사장님 장비인데 선물로 달라니까 안 주네요. 아, 참. 가지고 싶은데. 와, 진짜 좋다. 여러분 보세요. 스킨그립은 이게 악마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 있습니다. 미니어처. 근데 사장님은 이, 와, 좋다 좋아. 제 거는 요렇게 봐야 보이거든요. 왜 꺼졌냐? 뭐야? 제 거는 이 작아가지고 불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. 요렇게. 근데 저거는 알맹이가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. 아, 진짜 지긴다. 대표님 사준 거를 왜 뺍니까? 아, 맞다. 이것도 우리 거제 사장님이 사줬지, 맞지? 아, 큰 것도 주면 참 좋겠는데. 자, 일단은 조수석 문자. 문자 상태는 이렇습니다. 쭉. 상태가 그닥 나쁘진 않다, 그죠, 사장님? 네. 이쪽도 페인트 제거하느라고 클레이바 자국이고 상태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본넷 뭐 워터스팟이나 뭐 기본적인 스크래치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. 어, 자동세차는 아주 가끔씩 하신 것 같고 뭐 관리를 뭐 주기적으로 그렇게 막 많이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. 워터스팟 상태를 보니까. 자, 이 차량 저기 보이시는 우리 거제도 사장님하고 함께 또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한번 하시죠. 뿅.
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. 지금 광택 이제 스크래치 제거하고 물때 제거하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. 마지막에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공정은 패드 데미지라고 하죠. 1차적으로 우리가 스크래치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생긴 패드 데미지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쨍한 도장면을 만드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요쪽부터 요렇게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작업은 다 끝나가고요. 본네트 마무리하고 현장 마무리하면 이제 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. 요쪽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끝나가네요. 이쪽 편은 우리 거제도 사장님이다 작업을 하셨습니다. 머리에 랜턴 딱 끼고 열정적인 모습입니다. 발브러시 찍이네. 이야, 하이브러시 교체했습니까? 하이브러시. 자, 이제 광택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다 돼가네요. 요거 마무리하고 저 마무리 세차하고 그리고 결과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펠리세이드 차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펠리세이드는 우리 거제지점 사장님하고 같이 했고요. 그리고 요 차량은 덩치만 클 뿐이지 이제 도장 상태는 많이 물러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셀프로 하실 분이나 뭐 하실 분 있으면 패드는 뭐 중간급 정도로 하셔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도장이 물러서 뭐 작업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. 다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일이 조금 많을 뿐 작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뭐 항상 그랬듯이 깨끗하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. 차량 결과물 한번 또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영상 도움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하나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